키모노 입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.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일본 키모노에 대한 너무 안녕하세요, 뷰아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것은 보통 한 일본을 먼저 떠올리면은 키모노를 떠올리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한국으로 하면은 뭐 한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따지면 이제 키모노 같은 경우인데 여행을 가다 보면은 사실 키모노 입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걸 볼 수 있어요.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자주 입는 것 같다. 그 전통 옷.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명절 때만. 아, 요즘은 그냥 결혼식만 있을 때 입지. 일본에서는 20살 될 때 아니면 취업 될 때 아니면 그 명절 아니면 이렇게 뭐가 특별한 날 있으면 입어 사실.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? 우리는 색깔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키모노는 이렇게 몸 모양 예쁘게 만들어. 뭔가 라인 같은 그, 거? 아, 그 라인 이렇게 그 선은 예쁘게 돼요. 그 다음에는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키모노 입는 그 사람 많이 볼 수 있어 사실은. 특별히 이름이 뭐야? The Last Samurai? 아, 뭔지 알아.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키모노 입고 그치, 전통 옷 다 입으니까 그렇게 아, 선수해 보여? 선수 말고 선수? 아니야, 뭐가 이노센트 느낌 있고 순수한 느낌? 아, 봐봐, 내 말이야. 순수한 아, 선수 말고 이런 느낌 있어. 얘 너무 이렇게 천천히 다 하고 천천히 걸어 이런 것 있고 그래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일본 키모노에 대한 편지도 있고 다 입어보고 싶고 사람들이 그냥 가끔 구매하고 안 입는데 구매해. 안 입는데 구매한다고? 안 입는데 구매해. 입으니까. 그것도 들어서 일본에서는 물꽃 있을 때 사람들이 키모노 입고 모를까 물꽃을. 아 그래? 불꽃 축제 이런 건? 어. 프랑스에서 만약에 이런 전통 옷이 있으면 좀 비슷한 게 뭔가 있을까 그러면? 옛날에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전통 옷이야. 이게? 이런 우리는 마지 만들어서. 아 프랑스가? 프랑스 사람들이 마지 만들어서.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옷은 다 서양 옷이야. 아 이런 것들이?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 많았으면 한복 계속 입었을 텐데. 생각해봐봐, 200년 전에는 다 한복 입었을 텐데 똑같네. 일본에서는 그 1900까지는 다 그 키모노밖에 안 입었어 사람들이. 근데 그 전쟁 생겼을 때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럼 이런 옷은 입기 시작했어. 아 그럼 이런 옷이 이제 다 서양 사람들 웨이드 인 차이나입니다. 그렇긴 해. 키모노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결혼했어? 결혼 안 했어?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? 이런 거 달라진대. 여성용으로는 후리소대, 도메소대, 호몽기가 있는데 후리소대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뭐 중요한 자리나 이런 거 격식 차릴 때 입는 옷이고 도메소대는 이제 결혼한 여성들이 이렇게 검은색 바탕의 키모노를 좀 많이 입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호몽기 같은 경우에는 그 파티할 때 하는 거라서 결혼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냥 많이들 입는 것.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전통은 많이 입어. 그래서 사실은 그거 들어서서 이렇게 웨스턴 옷 입기 시작했을 때 그럼 일본 사람들이 미트라이어로 생각했었어. 왜? 왜냐면 전통은 말고 그 나쁜 웨스턴 사람 옷 입고 다녔으니까. 그래서 딱 아 그 사람이 미트라이한 느낌이 있었다고 들었었어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키모노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여행 갔을 때 키모노 입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. 그거 봐서 그 이렇게 내요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미리 입고 이렇게 살지가.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일본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남자 키모노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입고 그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